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뽑는 기준이 A와 B 중에 저는 경제적 상황인 B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질 하라는데? 그래서 첫째, 이 책에도 여기서 어디? 그래서 보상적 평등관에 맞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선 공감을 해주는 선생님도 좋지만 공정하고 학생의 상황을 잘 고려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교육관과 맞는 평등관은 보상적 평등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적 평등관이란 학생의 상황에 맞게 학생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은 치워주고 출방선도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이 보상적 평등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서 자기주도적 학습실을 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인성적인 자질 면에서도 있습니다. 우선 서로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친구들과의 경쟁 관계로만 인식하게 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에게 배려와 존중감을 알려주기 위해서 경제적 상황에 맞게끔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실에 추첨을 받는다면 아이들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지닐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아이들에게 메타인지 능력을 위해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자신의 공부 계획과 공부량, 그리고 공부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자신만의 의지로, 그리고 자신의 계획으로 공부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혼자서 피드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서서 선생님 입장에서 피드백을 하여 어디 부분이 부족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심을 가져서 학생들에게 유능감과 자신감을 키워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서 이제 신입교사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먼저 수업 면에서 보면은 첫째,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수업적인 면에서는 저는 주변에 경력이 많은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참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영상을 녹화하여 그 영상을 피드백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그 피드백을 참조 삼아 수업을 개발해 나가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학급 경영의 면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의 조언을 받겠지만 우선 저의 교직관과 제가 학생들에게 되고 싶은 선생님의 이상형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 입장에서는 공정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공정관에 맞춰서 학급을 제대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서 아이들을 배려하는 그런 학급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업무 측면에서는 신입 교사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행정 업무가 많이 어렵고 힘들 것이므로 역시 이것도 멘토링 장학을 이용하여 주변의 경력직인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하나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